안녕하세요. 배언니의 씨브리쇼의 배언니예요. 사실 얼마 전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이 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셔서 무슨 글인지 라고 저도 보다가 2016년 12월에 적었던 어떤 한 글이더라고요. 제목은 재혼부가 내게 주는 의미라는 글이었어요. 재혼부란 소나타 형식에 나오는 제시부, 발전부, 재혼부의 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문득 제가 나는 내 인생의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 뭔가 시작을 하는 어떤 삶의 시작을 하는 제시부인가? 아니면 삶을 성장시키고 팽창시켜가는 발전부인가? 아니면 다시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재혼부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나는 지금 재혼부를 지나고 있구나. 내게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피아노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물론 20대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더 넓어지고 더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컸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느 날 문득 라디오에서 제가 클라우디오 아라우 선생님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디오 아라우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그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과 그리고 그 나라 자체도 그렇게 막 부자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재능이 있다고 하여 그 나라에 있는 온 국민이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을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아라우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비용들, 모든 것들은 진짜 온 국민이, 온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공부 잘하라고, 피아노 공부 잘하라고 해주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겸손하셨고요. 항상 진지하셨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라우 선생님의 연주를 들으면 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라디오에서 아라우 선생님의 연주가 나온다는 얘기에 그냥 꼼짝 않고 쭉 황제를 들었어요. 사실 백건우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기분? 지금 백건우 선생님도 지금 아라우 선생님은 돌아가셨고요. 그 백건우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 연주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잘난 척하는 그런 마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 어떤 피아니스트가 아라우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그때 클라우디오 아라우 씨는 나이가 70, 지금 백건우 선생님 나이쯤 되셨고요. 그리고 그때 연주했던 곡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이었어요. 피아노 협주곡이 대부분 오케스트라가 먼저 연주가 되고 그리고 피아노가 나오는 반면 피아노 협주곡 4번은 피아노가 처음으로 먼저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다른 어떤 작곡 기법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곡이 너무 좋죠. 이 곡을 연주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처럼 정말 어머! 알아보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피아니스트도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연주장으로 갔대요. 20살 갓 넘어서 유학 시절 얼마나 부품금을 안고 유학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대단하신 분이 자기 도시에 온다는 말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본인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가면 이 연주자가 얼마나 화려하게 연주를 해줄까? 나는 그걸 보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대요. 그런데 첫 소절 그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첫 소절을 듣는데 잘난 척 하나도 없고요. 정말 한음한음에서 이 피아니스트에게 뭐가 귀에 들어왔었냐면 진중하라, 지혜로워라, 겸손해라 이런 단어들이 귀에 하나하나 들려오더래요. 이걸 들으시는 그분도 저는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아라오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재연부에 도달했어요. 제시부, 발전부의 화려함이 끝나고 다시 마치 처음 똑같은 걸 시작하는 것 같은 재연부에 도달을 했는데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첫 소절이랑 똑같으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어떠한 작곡가도 재연부에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곡을 할 때 보통 입시 준비한다고 발전부까지만 연습하고 마시죠. 그러지 마세요. 뒤에 재연부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 작곡가가 원래 펼치려던 꿈이 뭐였는지가 재연부에 보여요. 아, 이 얘기가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펼쳐나가는구나. 기절하겠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거는 베토벤의 모든 작품, 모차르트 모든 곡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약간 이런 느낌? 제시부에는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응애응애 태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제 해 나가고 10대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20대쯤 되면 약간 발전부, 20대, 30대가 약간 발전부. 나이로 굳이 따지자면 나이랑 상관없지만요. 그리고 4, 50대가 되면 이제 재연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재연부가 되게 늦게 시작되는 분도 계세요. 뭐 직장생활 60까지 다 하고 나 이제부터 재연부 하실래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문득 그걸 보고 있는데 문득 나는 지금 어디쯤일까? 난 지금 발전부일까? 아니면 재연부일까? 제시부일까? 우리 제자들한테 야, 너 소나타 형식 중에 넌 어디쯤일 것 같니? 이렇게 물었더니 제 제자가 선생님, 전 제시부의 첫 음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느끼기 나름이죠? 이쯤에 나이쯤 되면 재연부이지 않을까 싶은데 나 들어도 철 안 드는 거는 그죠? 공감하시죠? 이게 나이와 철 드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0살 아니면 10대 아이들도 철 든 아이들은 정말 철이 깊고요. 60이나 되지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철이 안 드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철들자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음악의 형식 중에서 나는 어디쯤일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곰곰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나는 재연부가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20살 대학을 다닐 때 학생들 꼬마 학생들을 레슨하던 그런 레슨의 모습, 뭐 지금은 꼬마를 넘어서 전공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 그리고 뭔가 아직도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제 마음도 20살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랑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는 많이 성장했고 많이 팽창했고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단지 나이가 주는 것보다는 좋은 스승님의 가르침 그리고 또 좋은 인연들, 그리고 좋은 분들과의 어떤 마음남들, 좋은 제자들 그런 모든 것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나는 분명히 똑같이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이미 제시부의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제시부와 똑같은 형태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펼쳐질 이 재연부 뒤의 스토리는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철없던 시절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아둥바둥거리는 어떤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그런 거에서도 조금 벗어난 어떤 마음의 여유? 그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남아있는 내 인생을 이 재연부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건 내가 하기 나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음악이란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음악이 엄청나게 길다고 해도 진짜 너무너무 긴 곡이라도 언젠간 끝이 나는 거 아시죠? 곡은 모두 뭐 소나타 시 같은 경우에도 제시부 발전부 대음부가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끝세로 줄이라고 뒤쪽이 굵은 줄이 하나 나와요. 끝세로 줄이 나오고 나면 이제 곡은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고 응애응애 태어나고 뭔가 시험도 치고 뭐 엄청 바쁜 것처럼 보이는데 언젠간 우리도 끝이 나요. 근데 그 끝이 나는 그 순간이 슬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면 나의 재혼부까지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면 사실 제시부랑 발전부랑 좀 말아먹으신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는 다시 재혼부를 다시 새로운 내 인생의 글을 쓰기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디안 이름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이 지어주죠. 엄마가 지어주고 할머니가 지어주고 점쟁이가 지어주고 저 별대에서 다 지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디안들은 그 사람이 발전할 때마다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나중에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순간이 아마 재혼부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의 발전부에 여러분의 작품을 쓰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 저는 그 재혼부 아라고 선생님의 황제의 재혼부를 듣는데 정말 미치고 폴짝 뛰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걸? 나는 이때까지 똑같은 거 나오니까 그냥 똑같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이걸 들을 수 있는 기도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내가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많은 풍파와 가진 뭐 많은 것들을 겪었겠죠.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직장에서건 인간관계에서건 학교에서건 아니면 뭐 사회에서건 많은 과정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또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재연부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이 언젠가는 끝새로 줄과 함께 우리도 가요.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지만 걔도 갔어요. 그래서 어쩌면 간다는 기정사실화에 끝새로 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기정사실화에 내가 시작하는 그 곡이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가느냐는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작품 한 작품 그 작품이 길이길이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봤을 때 야 너 정말 한생 잘 살았다 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지금 달리고 계시는 제시부에 달리고 계시든 발전부를 달리고 계시든 재연부를 달리고 계시든 아니면 재연부 끝자락에 계시든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음표는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저도 제가 써놓고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벌써 한 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제가 뭘 적었는지 저도 모르는데 그걸 또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또 댓글을 혼자 좋구나 하러 가시지 않고 너무 잘 읽었어요 라는 좋은 피드백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서로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독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어쩌면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축 처졌던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지쳐있는 마음에 큰 응원이 될 수도 있는 거 그게 어쩌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참 그때 글도 잘 썼지만 지금 말도 참 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재미나게 그냥 이런 또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 또 새로운 음표들 많이 작곡하시기 바랄게요. 그게 꼭 연필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기쁜 생각, 행복한 생각 그리고 행복한 마음, 행복한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음표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다음 화성들을 만들어간답니다. 축하드려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봐요. 안녕.